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세계는 날이 갈수록 불안정한 상황이 증대돼가고 있으며 레바논에서 우리에게 파병을 요청해올 정도로 국제정세가 급박해져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모든 공무원은 1차적으로 주인의식을 투철히 가지고 능동적으로 정세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 국가안보회의 게스턴 시겨 아시아 지역 담당 보좌관을 접견하고 환담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한미 고위 정책자문회의에 참가했던 대표 49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고 이번 회의가 한미 양국의 우호 100주년을 갖고 나가는데 또 하나의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지하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해외동포 특별통일연수에 참가했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차종환 교수 등 교민 2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사과를 베풀고 환담했습니다.